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체온 유지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보온 의류 옷을 아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눈이 왔으니까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젠도 아주 필수로 준비하시면 더 좋겠고, 겨울철 되면 이게 배터리가 쉽게 방전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벌에 그 배터리를 준비하시면 만에 하나도 무슨 문제 발생됐을 때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조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운행 중에 이 체육 소모가 많으니까 간간이 이 행동식 같은 거 자주 섭취하고, 특히 또 추우니까 따뜻한 차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차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드시면 몸도 이렇게 열도 나고 하도 갈증돼서 되고 아 힘도 나고 좋지 않겠습니까? 그날 산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체력을 잘 안별하셔서, 해가 짧으니까 특히 하산할 거 생각하셔가지고 시간 조절 잘 하셔가지고 체력 안별 잘 하셔서 산행을 무리하지 않게 산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